야! 이 새끼가 어딜 만져. 야, 더 만져봐. 더 만져봐. 어우, 뭐야. 싸움 난 거야? 야, 꺼져. 뭘 봐? 예? 구경 났어? 아, 죄송합니다. 저런 귀찮은 애 있어. 사장님 좋았어요. 어, 아니야. 사장님, 어. 저 오다가 좀 이상한 여자 봤어요. 무슨 여자? 뭐 그냥 좀 미친년 같던데. 야, 너 그거 조심해야 돼. 요즘에 이상한 사람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요. 아, 야, 근데 이쁘냐? 좀 이뻤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만났는데? 저 옷 갈아입을게요. 좀 알려줘봐. 야, 너 화이트 청소부터 해. 야, 야. 저요? 어디 가냐? 저 편의점 가는데요. 밥 먹었냐? 네? 밥 먹으러 가자. 아니 무슨 밥을 먹어요? 뭐 먹을래? 어, 잠시만요. 라면 좋아해? 아니요, 저 라면 안 먹어요. 아,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진짜. 아이씨. 아, 깜짝아. 아직 3분 안 됐다. 예? 3분 됐다. 밥 먹어? 아니 지금 제가 이상하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저 아세요? 어. 저 안다고요? 어. 알아. 아니 저 언제 봤다고? 근데 왜 반말이세요? 친구니까. 제가 친구라고요? 어. 아 지금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너 안시우잖아. 네. 그래. 잠깐. 야! 아 생각났다! 너 조윤혜 맞지? 조윤혜 누구냐? 경수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아닌데?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면은 제가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제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가 없거든요? 백조유치원. 백조유치원이요? 햇님반. 백조유치원 햇님반. 나도 백조유치원 햇님반이에요. 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제가 그쪽이랑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이민아. 이민아? 백조유치원 햇님반 이민아라고. 백조유치원 햇님반. 저 혹시 그 예전에 극동 아파트 102동 살았던 이민아? 이제 기억나냐? 우와! 야!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넌 나 어떻게 알아봤냐? 예전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알아보지. 야 근데 내가 너랑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너 진짜지? 어? 약속. 기억 안 나냐? 야,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냐? 아! 나쁜 새끼. 뭐? 왜 때려? 꿇어. 뭐? 꿇어.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러니까. 아, 잠깐만! 기억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해. 그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었지. 내가 너 왜 나 이사 가고 연락 한 통 안 했냐? 연락을 어떻게 해. 유치원 때 우리가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했어야지. 그치? 내가 어떻게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할 건데? 뭘? 결혼. 우리 진짜 결혼해? 안 해? 아, 아니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자친구 있어? 없어. 근데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넌 남자친구 없어? 난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 한 번도 안 사귀었는데. 왜? 너랑 결혼하려고. 아, 나랑 결혼하려고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를 한 번도? 오, 그렇구나. 근데 저 뭐야? 뭔 일이야? 사연이 저 지금 결혼할 뻔했어요. 뭐? 아니 내가 유치원 동창을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결혼하자 그랬다니까요. 유치원 동창이 너한테 결혼하자 그랬다고? 네. 내 유치원 동창들은 뭐하고 있냐. 와
아, 야, 이따가 알바하면 새로 오기랬다. 아, 그래요? 어, 네가 좀 잘 좀 알려줘. 네. 아, 유치원, 유치원. 아, 아, 지금도 심장이 뛰네. 아, 미친년. 아, 씨. 야, 시우야, 알바분 오셨다. 아, 네. 여기 새로운 알바분이셔. 어, 인사해.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잘해보자.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와서 주변에 여자 생각했어. 나도 백주일 전에 했는 건 나. 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다시. 이게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확실하게 기억이 내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때릴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변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아, 아 표정을. 아 진짜.